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전 세계 17개국.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17개국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가 17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평판을 조사한 결과 17개국 중 15개국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30일 퓨 리서치는 2월에서 5월 동안 북미, 유럽, 아시아의 성인 약 19,000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평판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개 국가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50% 이상 나왔죠. 중국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 88%로 최고였으며, 스웨덴 80%, 호주 78%, 대한민국 77%, 미국 76%, 특히 미국인 76%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전 조사 때보다 3% 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대만,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50%를 넘었습니다. 답한 국가 중 싱가포르 64%, 그리스 52%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오는데요. 특히 싱가포르는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대답이 높게 나온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외에 16개 국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시진핑 주석의 능력에 물음표를 던졌죠. 하지만 싱가포르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중국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죠. 퓨 리서치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직전인 지난달 30일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 연설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된 이번 결과는 중국이 직면한 외교적 도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된 17개 국가는 대부분 서방 선진국이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대한민국을 괴롭혀온 중국과 곰돌이 시진핑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